안녕하세요, 서울역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을 하나 구했어요. 개인 레슨도 하고 저 요가 혼자 수련도 하고 또 유튜브도 좀 촬영하려고 조그만한 오피스텔 하나 구했는데 11월부터 들어왔으니까 두 달 정도 됐고 여기서 레슨을 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용도로 아지트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작은 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뭐 갖다 놓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놓고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여기를 들어왔을 때 바닥에 보일러도 없었고 옵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가를 하려면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따뜻해야 돼서 전기판을 친구랑 사서 깔고 그 위에 장판을 깔고 여기 보시면은 이 걸레 바지도 붙여놓은 상태예요. 우선은 그러면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약간 빈티지한 파란 타일이 깔려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데 여기 마땅히 신발장이 분리된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제 맨발로 들어오실 수 있게 요런 도톰한 걸 하나 깔아놨어요. 이 오른쪽에 부엌 겸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은 되게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지나오면 그냥 바로 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아마 전부 다예요. 이렇게 조그만 11평짜리 오피스텔이에요. 이 정사각형 구조가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부엌에 있는 정말 귀여운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물 끓이는 주전자는 제가 네스트 호텔에 갔을 때 거기 호텔 객실에 있던 호텔인데 그걸 제가 훔쳐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걸 보고 검색을 해서 찾은 렉골드의 전기 포트예요. 저 상담 선생님이 이거 집 구한다고 하셨을 때 필요한 거 없냐 하셔가지고 이거 링크를 앙큼하게 선생님에게 보냈죠. 이거는 맨님이 사주신 티팟이에요. 요가 수업하기 전과 후에 따뜻한 티를 마시면 좋으니까 제가 미국에 그래서 공부할 때 만들었던 도자기 컵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케아 갔는데 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줄무늬 머그컵이. 그리고 이쪽 구석으로 들어오시면 이 두 만두카 매트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친구 요가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해준 매트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중간에 독일에 있는 친구 모니카가 보내줬던 아드반트 캘린더예요. 이거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나하나 뜯어서 안에 있는 초콜릿을 먹는 달력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지금 다 먹었는데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뜯으면 여기 이렇게 독일 명언 같은 게 나와요. 읽을 수조차 없다는 거? 그래도 간지가 나니까. 제 친구 상원이가 사준 드라이 유칼립투스랑 이건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무슨 드라이 플라워예요. 그리고 수건, 손수건 요가하실 때 땀나면은 닦으실 수 있게 이거는 저 회원님이 사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 아드반트 캘린더를 보내줬던 베를린에 사는 제 친구 모니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문양이 아나하타 차크라를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이 라탄 바구니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여기 지금 빨래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담요도 이케아고 이 장도 이케아예요. 만두카 요가 매트 워시가 있어요. 저는 얘를 요가 블럭에도 써요. 이 약간 고무 재질인데 땀이 흡수돼 버리는 재질이거든요. 그래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만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저거를 이렇게 한 번씩 뿌려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히터 접이식 테이블 하나 사다 놓은 게 있고요. 반대쪽 코너로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저희 집에서
여기 마른 튤립 꽃다발도 있는데 튤립 꽃잎이 다 떨어져서 딱 두 개 남았어요. 이 밑에는 그냥 초를 켜는 스테이션? 초의 전당? 이 아이는 향을 피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향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넣으면 이 구멍으로 향이 솔솔 피어나는 인센스 타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도 미국의 도자기 시간에 제가 만든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상원이 형이 선물해준 아베다 차크라 바디 미스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니카가 그려줬던 4번 차크라와 같은 차크라예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사랑에 관여하는 차크라죠. 여기 상원이 형한테 제가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스페셜 에디션이 되었어요. 아로마티카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 오일이에요. 목이나 어디 필요한 곳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이 얇고 긴 아름다운 촛대는 예전에 한 10년도 전에 큰엄마가 버린다고 하시는 거를 엄마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대요. 다른 요가원 원장님이 선물해 주신 싱잉볼이에요. 얘는 요가원 회원님께서 사다 주셨는데 발리에 여행 갔다가 이 돌덩이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행 가면 짐 무거운데 이런 것도 챙겨주시려고. 이 구멍이 뭐냐면요, 이렇게 향을 꽂아서 피울 수가 있는 그런 돌이에요. 이 유리는 제가 저번에 쓰레기장에서 주운 유리인데 이 유리에 뭔가 그려보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제 얼굴을 그리고 친구들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가운데 있는 게 저고 여기가 기호, 여기가 상원이 형, 여기가 은혜예요. 술을 마시면서 그려가지고 제일 만취했을 때 그린 은혜가 이렇게 약간 무섭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 잔 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모양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이 나무는 예전에 제가 개인 레슨 하던 회원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이게 무슨 나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확 안 타요. 나무가 살짝만 그림이 생겼다가 연기를 조금씩 품어내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명상할 때 이 나무 하나 태워놓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기분이 되게 편안해지는 향이 나요. 그리고 이 매트는 저희 스승님이신 김희연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던 매트를 물려받아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튼은 제가 벽에 못을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원래 달려있던 그런 브로마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줄로 노끈으로 연결을 했어요. 어머니가 꼬매주셔가지고 위에를 여기다가 실을 넣고 이렇게 주름지게 쪼여서 원래는 라디에이터 뒤에 있으면 좀 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라디에이터가 그렇게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좀 뭐가 많죠? 여기에는 요가 서적들이랑 제 다이어리나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이 꽂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정세랑 작가님의 제인, 제욱, 제훈을 읽고 있습니다. 요가 말라도 여기 있고 요가 수트라도 사치다난다 선생님이 해석하신 거랑 한국인 선생님이 해석하신 거 두 개가 있고요. 정세랑 작가님 피프티 피플도 꽂혀 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이에요. 어렸을 때는 집에 책장에 제 책이 아닌 것도 많이 꽂혀 있어서 책장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작은 그냥 이케아 나무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무인양품 그 가습기 디퓨저는 제 친누나가 저 대학교 졸업 선물로 사준 거예요. 제가 되게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물이랑 같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아로마들이 여기 있어요. 기호가 선물해준 자몽 향이 있고요. 제가 산 시더우드, 그리고 어떤 원장님이 선물해주신 로즈마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너무 사랑스러운 저의 친구들, 그리고 기호랑 찍은 사진도 있고. 이런 목걸이를 말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말라인데, 옛날에 요가 지도자 과정 할 때 108배를 하고 그거를 성공한 기념으로 원장님이 선물해 주셨던 말라예요. 또 뭐가 있을까? 아 맞다! 제 친구의 딸이 도넛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요가원 안에서 엄마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도넛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재석 삼촌도 뭐 하나 사라고, 그래서 이제 또 웨이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이팅을 기다렸다가 도넛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늘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하늘 맛. 집이 16층이라서 뷰가 좀 좋은 편이에요. 보시면 밑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룸투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약간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찍길 잘한 것 같아.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보니까 역시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집을 이렇게 구하고 완성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또 구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월세라는 거를 내본 적이 없었고, 빵꾸가 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안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들을 제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가졌던 뭐 상담 선생님, 기호, 뭐 은혜, 모니카, 상원이, 뭐 경은이, 뭐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뭔가 나 혼자 연말 시상식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만큼 이 공간 자체가 저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왠지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받아왔던 따뜻한 마음이나 사랑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한 좀 다양한 생각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업로드 주기를 기다려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제 계획은 유튜브를 조금 더 자주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더 재밌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텐츠로 소통할 수 있을지 저도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만 열심히 하면 되죠? 저 여러분들은 열심히 봐주고 계신데,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